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지난주 지난 질의응답 토크 우리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질의응답 토크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따로 질문을 받는 거는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제가 이제 훈련 현장에서 제가 저기만 보고 있었어요. 훈련 현장에서 또 게시판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저와 같이 소설 실장님, 탐프로님, 제가 앉아서 답변을,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길어지시면 실장님이 제시로 들어갑니다. 예. 우리 실장님은 참고로 마라톤을 완주하지 않았지만 실전 경험처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입심으로는 못 이깁니다. 감당이 안 돼. 진주가 조금 오늘 걱정이 살짝 시켜버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편집을 한 번에 갈 거니까 첫 번째 질문. 네. 첫 번째. 이거 진짜 질문 많아요. 지금 저희가 3월 22일 날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 대비해서 지금 100일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요. 네. 이 대회를 앞두고 네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대회를 풀코스를 틀 거니까 풀코스를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또는 대회를 한번 나가서 컨디션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길에서 한번 뛰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길에서 한번 뛰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되냐. 그렇지. 대회를 실전 나가기 전에 한번 그 테스트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불안하다. 그런 질문 진짜 많거든요. 네. 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깔끔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너무 질문이 많아서 뭐부터 대변을 해야 될지 질문 하나인데요? 하나였어요. 왜죠? 어떻게 하면 여기 저는 갑자기 이거를 막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뭐로 들었는데요? 쉽게 한다. 대회를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그렇죠. 풀코스 대회를 앞두고 네. 참가를 해도 되느냐 네.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저희가 보통 그렇죠. 가을 그 봄 가을로 메이저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록이 잘 나올 때가 가을보다 봄이라는 거예요. 네, 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즉슨 네. 동계 시즌에 훈련을 해서 봄 대회를 나가면 기록이 잘 나온다. 그렇죠. 그 얘기가 이게 그렇죠? 계절 계절이니까 이제 가을 대 가을 마라톤 대회들은 좀 덥잖아요. 덥다 보니까 퍼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가을에는 워낙 대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컨디션 조절할 수가 없어요. 네, 몸을 오히려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봄 지금 서마 대비해서 잘 보십시오. 네. 대회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나갈 수 없죠. 네,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없다 보니 오히려 더 컨디션을 잘 아하. 조절해서 아하. 핵심적인 그 대회 날에 모든 걸 발휘할 수 있게 아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대체적으로 대회가 없는 시즌 때 3월에 들어오셔서 잘 나온다는 겁니다. 예. 네? 잠깐만. 그러면 나,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대회를 안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대회.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 대회 일이, 그러니까 대회가 네. 많이 열리지 않는 동계 때가 훈련에 집중하기 더 집중할 좋다. 수 있고요. 아하. 그렇죠. 컨디션에 따라서 몸을 계속 풀어 갈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회가 있다 보니까 그 대회 세팅 맞춰야 하고. 그러니까 대회를 많이 나간다는 거는 감각적으로 사실 대회 감각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훈련 차원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한 훈련 패턴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목적을 정확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 완전 최상급 선수들이라고 하면 대회에만 뛸 수 있는 몸 상태만 살살살 만들어서 네 그렇게 가는 전략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으로 보자면 그런 대회 측면을 보자면 마라톤보다는 10K가 더 적합하다는 거죠. 10K는 매주 나가도 괜찮은 플랜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라톤을 대비해서 뭐 대회 한번 나갔다 왔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니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죠. 서울 국제 마라톤을 앞두고 네. 풀코스를 테스트 해본다고 그래 다른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전 해본 거죠. 그렇죠. 첫 풀코스를 엄한 대회 가셔서 그렇죠 첫 풀코스인데 한강 달리고 한강 달리고 엄한 데서 풀코스 뛰고 와가지고 하는 건 이미 그렇지 예. 뭐 아까워요 그룹을 앞으로 배정받기 위해서 기록을 만드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네, 거리를 개념으로 그죠 근데 굳이 첫 풀을 뛰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건 그렇지. 필요 없다 네 필요 테스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심리적인 요인으로 안전 안전 확보죠. 네.
나를 믿어라. 불안, 예, 그렇죠. 되게 불안 심리에 따라서. 불안 심리. 예, 그 대회를 한번 테스트 한다는 거죠. 대회 진짜 메인급 대회에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냐. 하지만 이미 몸은 몸의 컨디션, 뭐 근육 상태 이런 것들이 다.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대회를 뛰고 오면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그렇죠. 안 돼.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 가끔 그런 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뭐 일주일 만에 풀코스를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기록이 좋게 나온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완전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 아, 네. 포인트 그런 거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나가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두 번씩 나간다라는 거는 사실 이 몸이 네, 오래 견뎌. 좋은 건 아니다. 건전하진 않다라는. 건전하지 않다. 하부모 지금 아시는 건전한 이건 건전한 사람들 건전은 사실 맞는 표현인가요? 단면적으로 보자면 네 그러니까 저는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몸에는 별로 안 좋다. 건전은 적합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 훈련을 네. 하면 네. 하루량의 하루량의 하루 훈련량을 체크해 보면은 보통 새벽 오후로 달려서 30kg 내지 40kg 육박해요. 네, 그래 매일. 하루. 그럼 매일. 그렇지. 주 7일이니까 한 5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300kg. 예예예. 예. 그러니까 7일 동안 300kg 육박하게 달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까지 몸을 만들 수 달릴 수 있었던 거는 보통 한 10년, 15년 가깝게 몸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달리지 않아요. 저희 선수들이 그냥 달리는 건 아니고 예. 자세가 준비된 경우는 예. 괜찮지만 초중고 학교까지 몸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제이코. 예. 근데 저희 보시면 마라톤 시작해서 달리기를 시작해서 마라톤 도전하는 그 시기가 그 시기가 길어야 1년 안에 다 끝내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10km 달렸으면 바로 다음은 하프, 풀코스 이렇게 가니까. 그럼 그건 추천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100일 플러스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가려고 가기 위한. 어차피 그렇게 네. 도전을 하실 네. 거라면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도전을 하셔라. 근데 제가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어차피 하실 거니까. 어차피 하실 거라는 거죠. 엄한 데서 하지 말고 네, 그러면 안정적으로 좀 하자라는 측면으로 한 건데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듣다 보니까 거리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라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렇죠. 러너에게 거리지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아. 거리지 시킨다라는 거는 이거는 부상 당하라는 혹사다. 천천히 그렇죠? 예. 다가갈 수 있고 건전하지 못하다. 건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최소한 한 3년 동안 10km를 꾸준하게 트레이닝 아... 한 다음에 거리량이 부족하다 어쩌다 이런 말 저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10km를 계속 도전 1년 차도 안 되는 러너에게 거리량이 부족하니 그래서 예. 자꾸 김지사님한테 풀코스 끌어준다 나가자 하지 마십시오. 건전하지 못합니다. 건전하지 못합니다. 저한테 팁 나가자고 하지 마세요. 김지사님 1년 네. 했는데 지금 자꾸 막 내가 패배를 해줄 테니 나가자. 네. 지금 막 그런 얘기 지금 막 나오는 거 좀 더 풀코스는 좀 더 네. 준비도 하고 그래요. 달리기를 즐기든 말든 다닐 때 재미있게 놓고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10km를 깊이 있도록 한 2년 차에서 3년 차 들어갈 때가 가장 좋습니다. 2년이다? 2년. 2년 넘고 3년 차 들어갈 때 그때 정말 풀코스 도전하는 게 안전한데. 지금 당장 난 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100일 플러스 네 아, 흐름에 따라서 가시는 그렇지, 게 안전하다. 아하. 만약에 여기서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괜찮다. 않는데 다음 훈련도 넘어갔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두 개 하려고 했는데 네. 하나만 해야 될 거네 지금. 그러니까 전개 때 대회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되게 불안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많이 나갔었잖아요. 네. 지난해 동안 계속 꾸준히 연결지었기 때문에 네, 괜찮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믿으십시오. 만약 대회 경험을 한 3년 정도 동안 예, 휴식에 들어갔다. 대회 나가지 않고 뭐 지금 그러다 나가시면 대회 한번 가보셔야죠. 가보셔야죠. 그럼 얘기 일단 나눠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대회를
자주 나가는 것보다는 네, 훈련에 더 집중하셔라. 집중해서 컨디션을 예, 잘 맞추고 예. 정말 대회를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10K를 많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난 정말 대회에 나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기운을 받고잖아요. 네, 대회봉 받잖아요. 대회봉. 예. 난 그런 거 너무 좋아서 난 나간다라고 하시면 풀코스 말고 10K 많이 나가. 서마 지금 데뷔해서 훈련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10K는 괜찮다. 네, 10K는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다. 네, 회복이 이제 빠르고 깔끔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많은 훈련 시간 확보할 필요도 없잖아요. 딱딱 정해진 시간 내에서 임팩트 있게 한 다음에 하시는.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자면 10K가 가장 좋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거리가 너무 짧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질문을 두 개를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네. 하나로 멈추겠습니다. 하나는 네. 한 개는 더 있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끝이 안 나는데 끝이 안 나. 근데 이 질문은 저도 되게 많이 네. 받은 예. 질문이라서요. 근데 이게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리스크가 있느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많이 나갔을 때 분명히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따르는 더 많다. 예,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있다. 그리고 대회 나가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기서도 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리스크는 없다. 네, 예. 리스크가 불안 있느냐. 요인은 있을 수 있지. 심리적인 불안 요인은 있을 수 있으나 몸은 굉장히 좋다. 아, 이거 예. 포인트네요. 네, 포인트네요. 대회나 많이 나가는 경우는 플러스 차원으로 나가는 경우는 몸이 바닥나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오래오래 운동하셔야 되니까 네, 네. 이번 시즌 하나만 생각하지 않는 걸로 이번 한 해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냥 뼈 부러지도록 뛰어도 길게 봐야죠. 오래하고 끝낼 건데요. 그래도 뼈는 부러지지 맙시다. 아, 뼈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러닝은 좀 부러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한 운동? 네, 그렇습니다. 러닝이 되겠습니다. 팔치기를 많이 하십시오. 100일 프로젝트 화이팅! 갑자기 뜬금없는 패치 나왔어요. 푹 빠졌어요. 화이팅! 저는 난 푹 빠졌어요. 화이팅! 아니 어제 엊그제 얘기하셨잖아요. 팔찌 꼭 하라고. 오늘 주제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거 3천 보죠. 그만해요. 좋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녕. 네.